지금 이제 마음의 결심은 거의 서가고 있습니다. 국민과 대통령을 이간하지 않고 국민의 마음과 뜻을 대통령에게 잘 전달하는 것이 당대표의 가장 큰 덕목 아닐까. 대통령은 오늘 나경원 전 의원을 저출산 고령화 사회 부위원장과 기후환경 대사직에서 해임했습니다. 사실 저출산 고령화 위원회 부위원장을 사직했을 때도 기후대사직은 가지려고 하고 있었거든요. 기후대사직은 사퇴서를 사직서를 내지 않았어요. 맞습니다. 결국은 뭐냐? 적당한 선에서 일단 그냥 넘어가려고. 그러니까 전당대회 나오고 싶지만은 나올 마음은 그렇게 크다고 할 수는 없었거든요. 본인은 일단 어느 정도 선에서 매듭을 지으려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장지원 의원하고 이제 친윤계 의원들의 집단적인 어떤 뭐 린치 같은 게 있었고, 나경원 의원이 반발하고 또 그러면서 대통령의 어떤 해임 이런 게 있으면서 출마 가능성이 높아진 거죠. 대통령의 해임이 대통령의 본의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다소 이 정보가 왜곡되거나 그런 경우가 왕왕 있지 않나, 말씀이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통령의 해임 결정을 과도하게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그런 대통령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자칫하면 분열의 씨앗이 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걸 우려를 표명한 것인데, 그렇게 저는 뭐 나경원 대표가 분열하는 길로 가지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고 싶고요. 또한 당원들의 총의를 확인하고 당대표의 대표성을 제고하기 위해 결선 투표제를 도입하는 안을 긴장연대란 말은 이미 벌써 다 철진한 것이니까요. 그런 염원을 안 써주시면 좋겠고요. 이번 전당대회 결과가 연포탕이 되어야 된다. 연대와 포용과 탕평 모든 후보들 다 안고 갈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